안녕? 나는 차준환이야. 지금부터 내 인스타 피드로 둘러볼까 하는데 같이 가볼까? 기억나는 것 같아. 아마 그날 운동을 하러 차를 타고 나가던 중이었는데 내가 선물 받은 헤드폰을 끼고서 찍었던 걸로 기억해. 장르를 안 가리고 어떤 장르든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요즘은 팝송에 많이 꽂혀있고 다음 시즌에 또 준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하기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. 아무래도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하고 공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세세한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. 그래서 의상부터 음악 또 안에 있는 스토리까지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나만의 세계처럼 만들어가는 기분으로 하고 있어. 아무래도 일주일 중에 주 6일을 훈련을 하고 하루 정도는 쉬면서 내 나름대로 혼자 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좀 더 혼자 운동을 하면서 휴식도 적절히 취해가면서 좀 그렇게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보내는 중이야. 무언가 대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굉장히 바쁘게 항상 피겨스케이팅에 몰두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왔던 것 같아. 그래서 사실 내가 상상했던 뭔가 특별한 그런 대학생 그런 캠퍼스 라이프는 딱히 없지만 좀 여유롭게 산책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수업도 듣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네.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또 훈련과 병행할 수 있는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나름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나는 피겨스케이팅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언가 예체능 계열을 도전하고 있었을 것 같아. 워낙 또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비슷한 운동선수거나 아니면 음악도 좋아하니까 뭐 악기를 다룬다거나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? 오.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뭐가 있을까? 사실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 어떤 도시든 다 좋은 것 같아. 또 그 나라만의 또 그 도시만의 특유의 느낌이 있고 사실은 항상 좀 경기를 하러 가면은 경기에만 집중하고 좀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좀 더 주변도 둘러보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을 많이 못 돌아봤어. 3개월이라는 시간. 아무래도 긴 시간을 달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휴식도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곧 또 다음 시즌이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습과 휴식에 좀 더 적절하게 사용하고 싶지 않을까 싶네. 올 봄에는 요즘에 내가 가장 꼭 잊지 않고 챙기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벚꽃이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실 이렇게 무언가 많이 둘러보지 못한 것 같아서 또 봄에만 볼 수 있는 벚꽃이 참 예뻤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은 내 가방 안에 있는데 카메라야. 아무래도 요즘에는 더 많이 둘러보고 또 사진으로 찍고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서 핸드폰이나 이런 카메라로 좀 더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남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이 혁슬리의 블루 메디나 탠저린이라는 향수인데 이름처럼 뭔가 오렌지와 같은 과일 향이 상큼하게 나면서 되게 향기도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크기도 휴대하기 좋아서 내가 요즘 자주 애용하는 그런 향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. 한마디로 약간 내 인스타그램은 마치 나를 기록하는 장소? 어떻게 보면 내가 다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해. 나의 추억들과 내가 또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주로 업로드를 하는 편이어서 나의 뭐라 해야 되지? 나의 추억들? 이라고 표현하고 싶네. 오늘 내 인스타그램 피드를 함께 둘러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봤을까? 화보도 굉장히 즐겁게 또 나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모습도 많이 담아봤는데 우리는 그럼 뷰티풀 5월호에서 보는 걸로 하고 나는 이만 물러갈게. 그럼 다음에 또 보자. 안녕.